옵니다. 온다오? 예, 최대한 빨리 이동하자고. 아니, 아니, 서지마, 서지마. 우리 탄 별로 없어. 탄 별로 없어. 아니, 빨리, 그냥 빨리 여기 지나가자고. 우리 지금 탄이 별로 없어. 30발 갖고 다 쓰면 우리 이제, 어? 미션 뭐 해보지도 못하고 후퇴해야 돼. 이겼다고. 야, 쬐, 쬐, 쬐! 성으로 쬐! 빨리, 빨리, 빨리. 성으로 쬐, 성으로 쬐! 아르마 요걸 패치된 다음부터 뭔가 토리가 끊긴다 근데?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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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 이거. 야 미친 왜 이래 많아! 이거 따라가도 돼요? 아 잠시만요. 아 레곤 레드님 참 제 양반 공포 걸리셨나 말을 못해! 야 지금 이 바로 직선으로 저 성까지 뛰자고. 성에 무기가 있다니까 무기는 챙기고 싸워야 돼. 30발은 이거는 뭐냐 진짜 위험할 때 쓰는 거야. 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야 지금 지쳤다. 오케이 아직까지 근데 다리가 멀쩡한 좀비는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더 빨라. 우리는 저 모든 좀비보다 똑똑하니까 신경 쓰지 마. 쟤는 물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린 똑똑해. 쟤 이 워킹데드 대사 모릅니까? 이 양반 방송을 안 봤구만. 어, 우리는 어, 자들 다 합친 것보다 똑똑해. 와 좀비 봐. 아니 형님. 예. 아무리 똑똑해도요.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상 때리한테 줘요. 야 근데 우리는 근데 우리 수류탄 하나도 안 줘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딱히 있죠 뭐요. 쏘지마 쏘지마 일단 쏘지마. 좀 빨리 스태미너 치 이거 채우고 바로 뛰가자고. 오케이. 혹시 모르니까 계속 경계는 하고 있어. 제 양반은 뭐 앉아서 쉬고 있어 미쳤어요. 야 좀비가 뒤에 갑자기 달려들면 골로 가는 거야 그냥. 어, 근데 우리 수류탄도 아무도 안 버렸어? 수류탄도 없고 글래머도 없어. 뭔 씨 어? 야 프로젝트의 씨 뭐네 그 이따가 본부 장교한테 가가 따져야겠어 미친. 갑자기 아 죄송해요 수류탄 안 됐어요 못 자려고요. 대기 자 찾아 가자 뛰어 이동! 우리 총알도 없고 씨 뭔 어 10보도 없어! 갑자기 본부 가서 어 죄송해요 수류탄 안 줬네요 한번 일단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 뭐냐 총 챙길 때 있잖아요. 총은 뭐냐 레고님하고 내하고 보고 나머지 4명은 경계하고 있어요. 오케이? 어 좀비 막 4명 망보고 레고님하고 내하고 먼저 챙기고 그 다음 네드님하고 고네님 그 다음에 나머지 2명 챙기 오케이? 응? 자 갑시다. 일단은 직선으로 바로 가자고. 아 진짜 아 근데 총이 좀 뭐냐 중화기 같은 거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래 말한 거 같고 뭐 총 한두 발 갖고 택도 없어. 수류탄 그거 수류탄만 있으면 뭐 어찌하겠니. 그러니까 폭발물 없으면은 저런 말한 좀비 상대하기 힘들어. 아니 구미에 딱 좀 주는 거 자체가 이상해. 예. 예. 하자마자 저렇게 좀비가 나오면은 나중에는 야 좀비가 거의 마을 덮어서 나오겠는데 카발라 얼마나 많은 거야 그러면? 카발라 안 갈라고요. 나중에 이제 카발라 가려면은 진짜 전투핵인 구해서 가야겠는데? 전투핵이 보급 받고. 언니. 예. 하면 CPU 녹아요. 아니. 일단 갑시다. 아 진짜 이따 본부 장교 가가 내 이제 멱살 잡는다 이제. 네 가만히 서 있는 사람 누구예요? 어디?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여기가 성 여기가 성이고 맞죠? 아 근데 좀비 소리 우리 끝까지 따라오네 전마들. 어 잠시만 스톱. 앞에도 좀비 있다. 이거는 쏴서 잡았고 들어가야 돼. 전투 준비. 하, 잠시만 앞에 많다. 앉아요. 자 전대원 앉아서 경계하고 무조건 헤드샷으로 최대한 빠르게 해야 되는데 걸렸어. 대기. 헤드샷 맞을 수 있어 쏴요. 어 지금부터 사격 허가. 빨리 잡고 들어가자. 와이 버튼 잡고 들어가자. 아 미친 야 더럽게 많은데? 오 미친 좀비가 막 바닥에서 나와. 보호품이 어딨는데? 펜시 대승인가? 야 쉣 들린다. 헬기 신호 슬슬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야, 이걸로 싸워야 돼? 맞아.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헬기 지원, 헬기 지원, 그로노성으로 헬기 지원 부탁. 야, 이걸로 밀어야 돼. 뭐야 이게? 답이 없네? 049-220. 다시 한번 말한다. 049-220. 야, 좀비 새끼도 어딨어? 나 밀어버리겠어. 이거라 먹어라! 오! 여기 보급품 지금 보급품 확보했다. 보급품 확보했다. 보급품 빨리 챙기고. 야, 좀비 무한 스폰 된다 미친. 수류탄 쳐. 3개. 헬기 도착. 다섯 정도 도착. 보험 챙길 수 있는데 챙겨. 빨리 챙겨야 됩니다. 빨리 챙겨야 됩니다. 랜딩. 아 미친! 대기. 야 미친 좀비 열났어. 야 좀비 열났어 미친. 야 뭐야 저거? 아니야 좀비가 던진 거야 이거. 여기 빨리! 고! 날라야 돼! 오우씨. 야, 한 명 못 탔어! 뭐야 이게. 야 잠깐만, 엄청 세잖아. 야 생각보다 세잖아 이게. 야 이거 생각보다 센데. 뭐야 생각보다 엄청 센데. 빨리 한 명 태워. 대박님? 예 헬기 끝나고 싶어야지. 하피 빨리 태워. 잠시만 이게 뭐야 이게. 잠깐만 본부장교한테 가갖고 빨리 씨비야 싸워야겠다. 이건 답이 안 나온다. 이동! 이거 미안합니다. 한 명 어디 있어요? 다섯 한 명? 2명 출정입니다. 예? 2명 출정입니다. 야 빨리 찾아! 야 미친 좀비가 한둘도 아니야. 이거는 이 총으로 죽지도 않아 또. 야 밑에 저 아군인가? 아닌가? 빨리 아군 찾으시오. 그리고 저 안에 저 안에 보급품 있는 거 확인했거든요. 저 안에 보급품이 있어. 있기는. 저걸 챙겨야 돼. 카트는 일단은 고장났습니다. 저어서 계속 나와. 미쳤나봐. 일단 내려봅시다. 저 조심해서 내려봐. 저 반대쪽. 오케이. 빨리 보급품 한 명 오로 끌고 보급품 챙겨야가 헬기 실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총알이 없어 이제. 자 빨리 보급품 챙겨 고! 와 이거 답이 안 나온다. 쟤! 어, 안 돼, 미친! 헬기 열려! 야, 씨, 미친! 남이 안 넣어줘라! 야, 우리 칸 몇 명이나 준 거야, 지금? 야, 좀 챙기긴 했는데. 어, 시간 다 없는데, 이거? 일단은 탄 좀 챙겼어요. 와, 씨. 농담 아닌데, 이거? 들립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야, 무익함이 지금 몇 명 살아있어? 누구 있어, 지금? 옆에 누구지?
안된다 안된다. 일단은 본부로 돌아와서 재정비하고 다시 옵시다. 이동 이동 이동. 와 미친 어이가 없다 이건. 아 게임 소리는 원래 끊겨요. 제 마이크 소리만 안 끊기면 됩니다. 아, 아르마가 요번에 패치하더만 이상해져갖고. 하나파이님 별부터 10개 감사합니다. 게임 소리는 원래 끊겨요. 패배는 아니야. 조금 챙겼어. 진짜 조금이지만 좀 챙기긴 했어. 그래 작전 장교를 가면 팰 거야. 예 미쳤네. 좀 뭐냐 챙겼어요. 아 제 소리도 끊겨요? 그건 모르겠다. 와 씨. 야 이거는 야 처음에 브리핑하고 들은 거 내가 모기사만 들은 거 처음에 다르잖아. 뭔 미쳤네? 오케이 오케이. 아 다 끊겨요? 마이크 다 끊겨요? 장교를 죽이면은 그 월급이 안 나서 안 되고. 아니 난이도를 도대체 뭐 어떻게 만들었길래 진짜 헬이야. 아 버퍼는 PC만 얘기하세요. PC만 버퍼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은 그 뭐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 버퍼는 책임 못 져요. 아니 어떻게 야 씨 아 어쩌기는 저쩌기는 야 특공대가 갔는데 거의 전멸했어. 컴퓨터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컴퓨터로 보세요. 제 방송은 뭐냐 고사양 게임을 다루기 때문에 컴퓨터로 보셔야 됩니다. 와씨 우리 총도 다 잃었잖아. 이게 대원이 죽으면은 템이 복구가 안돼요. 다 챙겨와야 돼. 좀비 사라졌다. 말도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탄을 좀 받아야 돼. 이 탄 한 개 갖고 택도 없어. 우리요 비경대 요원들이야. 비경대 요원들의 전투력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열라 잘 싸웁니다. 아까 봤잖아 핸드샷으로 잡는데 전부 다. 그러니까 끝도 없이 나오더라고. 야 비경대 요원들이라고 미친. 여기는 뭐냐 여기는 대머리 독수리요. 지금 베이스로 이동 중 이상. 작전 뭐냐 본부장교 나와라. 여기 본부장교. 아니 작전장교 말고 본부장교. 저희는 본부장교. 죽여버릴 거야 이 개새끼야. 언니 도망치라고 했을 때 분명히 들어갔을 때 지원을 해야지. 넌 미친! 넌 죽여버릴 거야! 형님.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참 내가 얘기를 해야겠어. 아 참 어이가 없어요. 안 그래요? 대신에 아까 봤어요? 예. 어이가 없네. 예, 우리는 그 제트콘 본부는 해상 작전 기지가 있습니다. 아, 맞다. 해상 기지가 있어요. 칼은 없습니다. 무슨 이건 워킹 데드가 아니야. 다차원님별 부터 5개 감사합니다. 374번째 팬클럽 축하드려요. 대기 내리지 마요. 가라파니도 여기 감사합니다. 야, 이 본부장교 개새끼야, 나와, 임마! 아니, 무슨, 예? 명령 버스 세우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반드시로 하면 이기는 것은 왜 도망치나 명령을 내려가지고 잡으시는 거예요? 조명이 들어가서 템 다 챙겨서 이제 탈출만 하면 되는데 왜 도망치고 있습니까? 뭐예요? 앞에 좀비 숫자 확인 안 하셨습니까? 아니 그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먼저 들어가서 템을 챙겼어요. 오케이? 아니요 엠니 ATM으로 튀었어요. 어? 엠니 사료로 토발만 갖고 튀었어요. 아니 나 템 챙기고 그 헬기 실어놨는데? 봅시다 한번. 그 뭐냐 그 탄약 8정가 9정가 내 들어간 대로 다 실어왔어. 거기 5.56 있었어요. 5.56은 못 봤어. 빨리 챙기다 바로 상자가 있었어요 거기.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죽었어요. 예. 아니 그 일단은 그것도 그렇고 있잖아요. 스카이니. 예. 좀비 모드를 만들어 놨겠는데 영화를 만들어 놨네. 맨날 봐가지고 영화잖아. 아니 미친. 아니 심각해. 아니 이제 봤거든요. 네. 워킹데드 보는 줄 알았어요. 앞에 두 명 챙기고 있는데 좀비한테 먹히더라고. 또 마치 월드워즈. 아니 진짜 엄청 웃겼어 진짜. 와 근데 재밌긴 하다 솔직히 안 그래요? 재미를 보다가 지금 영영만 미스 안 하면 재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재미는 있어. 어 정말 재미는 있어. 그리고 뭐냐 저 스카이님. 네. 저쪽에 위원회 빨리 연락해갖고 있잖아요. 총알 좀 많이 돌라 그래. 미친 기본 이 구미를 좀 많이 받아야겠어 이거는. 맵님 예. 작전 실패해서 지금 위험지수 올라갔거든요. 위험지수 올라갔어. 맵님 예. 맵님 명예에서 1 올라갔거든요. 예. 좀 맵님만 말고 그 다른 사람들 명예 좀 내릴 수 있게 좀 해주실래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지 말고 앞에서 같이 움직이면 그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너무 잼님 쪽으로 몰린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솔직히 어그로 팀이랑 돌입 팀을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있잖아요 작전 장교는 그 임무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안 해줬어요. 우리는 좀비에 대한 정보가 없었으니까. 엠님 예. 확인을 해야죠. 방금 엠님이 ATM으로 어그를 끌었는데 왜 아무도 안 들어올까요? ATV입니다. 아, 그래 ATV. 몰라 방금 인출기를 끌었겠지 뭐. 어쨌든 그래 그랬고 일단은 뭐냐 일단은 지금 일어난 사건을 해서 뭐냐 불이익과 지금 뭐냐 상황 설명을 해보시오. 지금 저 자자자 이거 뭐냐 형식 갖춰야지. 네. 이거 나 이거 항의해야겠다. 하시오. 다들 앉아주시고요. 저 텐신님은 우라 이번님? 아 옆집에서 애 울어. 옆집에서 애 운다니 뭔 소리야 그게. 아파트에서 애우로 아 얘기하시오 빨리 상황 설명하시오. 일단은 트로노스 섬의 위험지수가 최대 10포인트라 하면은 지금 2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이제는 아바타 프로젝트 이제는 이게 앞에 나와주실래요? 저 뒤에 좀 가주세요. 1포인트 오케이, 방금 한게 1포인트 네 방금 1포인트가 지금 처음 시작인데 그러니까 좀더 위험도가 올랐다? 예 좀더 센 좀비가 나오겠죠 이제. 아,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 네. 그렇구만. 그리고 지금 위원회에서도 빡쳤거든요. 위원회는 있잖아요. 내가 가갖고 싸우자 그래. 그건 좀 맞아야 돼 위원회는. 엠님이 썰려요. 위원회가 몇 명인 줄 알아요? 위원회가 몰라 자구리 잠그럽다. 심각해. 뭐 우리가 뭐 공습 요청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공해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파일럿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파일럿이 상황이 아 파일럿 말고 전투기 조금 상황이 애매해졌어요 지금. 만약에 이런 총기가 몇 정이죠? 한 정, 두 정, 세 정, 네 정. 아까 갈 때 일곱 명, 아까 일곱 명 갔나? 아예 5.56은 모두 다 치면은 네 정이었거든요. 6.5까지 포함하면은 6.5는 한 정이었고. 6.5도 잃었어. 5.5. 5.5는 아예 안 주었다 칩시다. 일단은 뭐냐 안 좋았다 치고 그는 일단은 그 파밍이니까 들고 온 후부터 이제 그는 쓰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그는 그 전까지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뭐냐 총 6.5 아까 그 들고 당기는 거 아까 두 개 아까 있었나? 아니요 한 정 잃었어요. 한 정 잃었고 그다음에 9mm 아까 그 죽은 사람 숫자만큼 세 정 정도 네 정 세 네 정 그렇고 근데 욕하면은 우리는 총기는 잃고 뭐냐 탄창만 들고 왔네 그럼 결국에는 네 그렇죠 뭐 그 뭐지 그 불통 안에 물 없는 거. 그러니까 아니죠. 아까 보니까 일단은 어그로 끌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템 파밍하는 사람들이 있어야겠어 보니까 막무가내로 들어가면 일단은 그걸로 이제 큰 그 뭐냐 그걸 알았으니 뭐야 이건? 그 혹시 뭐 실제로 누 머리 위에 전투기 지나가시는 분? 그 뭡니까 그? 일났어? 아니요 아니요 요거. 실제 전투기 아니에요. 안에서 나는 건데. 아 그래요? 오케이. 뭐 여기 어차피 지금 이 섬 두 개만 관련됐잖아요. 지금 스트라티스랑 여기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험 들었다고? 아니 아무것도 없다고요. 저 못 들었는데? 어? 잠깐만 일단 가봅시다. 천천히 가봅시다. 저기 뭔데요? 자 템 챙기지 마시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호품인가? 보호품이에요. 봅시다. 오, 오케이, 오케이. 그래, 이 정도는 돼야, 이씨, 어. 야, 씨, 좀비를 부수든 싸우든 해야지. 5.56 레고님하고, 다음에, 뭐, 네드님 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9mm를 일단 하고. 근데, 엠님. 예. 문제가 아주 크게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거요? 통창은 얘랑 안 맞아요.
어? 잠깐만, 이중 목격탄이잖아 이거. 네. 네, 안 맞아요. 저 안에 5점을 좀 들고 왔다며요. 저 안에는 9mm 38짜리 탄창. 젠장, 물은 있는데 물통이 없니. 잠깐만, 타 이거 보호품 이거 엿먹으라 해갖고 이거 잘못 떨어진 것 같은데. 유리나 깔아. 일단은 탄창 3개씩 챙기고 이번엔 다시 한번 가갖고 저기 있는 거 들고 옵시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다시 드로노스를 가자고요? 지금 뭐냐, 우리가 지금 여기 보호품 떨어져도 무기가 너무 부족해. 일단 구급상자는 필요 없고. 오케이. 헬기 사수가 한 명 정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헬기 저기 그러니까 앉아서 쏠 수 있으니까 헬기 한 양쪽이 아니면은 한쪽에 두 명 해갖고 타고 있자고. 대드님. 우리는 한쪽에 두 명은 너무 많고 한 명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아니, 가방에 안에 넣어놓읍시다. 나 지금 나는 라디오 들어도 돼요. 라디오 들으시고. 아, 단판 고정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오케이 오케이. 와 근데 진짜 좀비가 빡시게 나네. 일단은 아까 대충 둘러보니까 이게 말 안에는 못 들어가봐서 확인이 안 되는데 거기는 보호품이 일단 확인이 안 되고 일단 확실하게 있는 거는 크로노스 성 안쪽이니까 그쪽에만 싹 날아갔다 오자. 오케이. 일단은 제가 지금 그 본부니까 그 뭐라 해야 돼? 작전장교. 본부장교 스카이님. 내가 그러면은 작전은 조금 바꿀게요. 작전을 이제 세아가 이제 가죠. 일단은 재무장하고 작전실로 가서 작전 세우고 이동합시다. 오케이? 이거 5.56 이중 목격탄은 이 무슨 의도로 떨어뜨린 걸까요? 오케이요. 이나 까라. 겸니. 예. 아까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무슨 뭐 본부에서도 도와주지는 않네. 갑시다. 그리고 이거 뭐냐, 이거 다 챙겼으면은 저 이거 남는 거 저 안에 그 우리 창고 안에 넣어놓고 이거 바닥에 던져버려요 상자. 이거 허용받아 슬링 안 되나? 안 될걸요 슬링? 슬링 되지 않나? 그러면은 그 뭐냐 저쪽에 보급품 떨어진 거 슬링만 하고 돌아다니기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넣어놓을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저 다 옮겨놓자고. 이거 뭘로 밀어요? 몰라요. 그 뭐 어떻게든 밀겠죠? 슬링 되는지 확인해봐요. 나 일단 건청만 들게요 저는 일단. 예, 슬링 되는지 한번 확인해봐요. 그 파일럿 수류탄도 있긴 있으니까 수류탄을 좀 대대적으로 쓰자고. 그리고 이제 그럼 될 것 같소. 수류탄 그 잘 쓰는 사람들한테 맡겨요. 그 네드한테 맡기면 됩니까? 죽었다 깨어나다. 안 돼요? 아 그래? 감사합니다. 예! 20마리 잡았어요 수류탄을. 오, 아까 그 수류탄 봤어. 그러니까 내 그 사륜 오토바이가 구멍이 났지. 하이빔 오신 분들 합니다. 어서오세요. 추천과 질차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천! 슬링 되나? 아니, 슬링 돼요? 이거 말고 저 옆에 있는 작은 거네요. 아, 저 작은 거 돼요? 오케이, 헬기 올레그를 갖다 놓고 작전실로 집합. 와, 이거 참 먹고 살기 힘들구만. 뭐야 저거? 뭔 일이야? 자, 일단 제대로 된 무장이 됐고 이제 좀 제대로 뭐가 되겠구만. 아, 예. 예? 헬 죽어 있는 거야? 헬! 겜님! 예. 나이트 오퍼레이션 될 것 같거든요? 조만간? 지금 4시인데? 아니, 그니까요. 헬 점점 치고 있잖아요. 왜요? 오케이, 지금 4시 43분.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 모였나? 아니요, 저 지금 저 템은 이따 챙겨야 된다 하니까 빨리 오기나 해. 템 이따 챙. 어? 헬기 터졌다 막. 뭐? 헬기 터졌다. 뭐야 이거? 포도 뭐야? 뭐 했대? 포도 다 했대? 저 왜 터져? 잠깐만, 저 헬기 밑에 있는 거 갑자기 미끄러지더니 헬기 날아간대? 아 저거 이따 생략하고 일단 집중. 님. 일단은 그거는 뭐 위원회가 알아서 주겠지. 아니 포도 타고 와야 돼. 님. 예. 엔님이 지금 환상을 보고 계신 겁니다. 아 그래요? 아 저거 헬기 야 누가